have this rest for your weary soul. And time to heal, yet still you fight with what you're told. And hold on to your scars. 안녕하세요. 캠핑 가이드 전문 채널 빵일이 TV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올림픽공원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정보 없이 방문하면 헤맬 수도 있으니까 영상 참고해 보시고 황하 코스모스 군락지하고 핑크뮬리 군락지 그리고 나홀로나무까지 편안하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셔야 인생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안전한 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구독자님이 알고 계신 멋진 여행지나 맛집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직접 다녀와 보고 정성스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혹시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올림픽공원이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인데요. 이 올림픽공원 넓이가 44만 8천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정도 넓이는 여의도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넓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조성한 공원인데 1986년도에 완공하고 개장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를 따라서 서울 올림픽 직관을 했었는데 이 올림픽공원에서 또래 사촌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살았던 적도 있어서 올림픽공원에 종종 왔었는데요. 올림픽공원의 가을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가을에 올림픽공원에서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이 들꽃마루가 아닐까 하는데 코스모스하고 황화코스모스가 파란 하늘에 아주 멋지게 피어있어서 인스타 감성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인생 사진도 건질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올림픽공원에도 구경이 있는데 들꽃마루는 올림픽공원 팔경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날씨도 좋은데 코스모스 군락지를 찾으러 멀리 가지 않아도 지하철을 타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서 항상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올림픽공원 들꽃마루에 있는 코스모스 군락지입니다. 들꽃마루는 남 1문하고 남 2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올림픽공원 구경인 장미광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들꽃마루 한쪽은 황하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고 있고 반대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스모스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 언덕을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고 위쪽 오두막에서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코스모스 군락지는 종종 봤었는데 이렇게 황하 코스모스 군락지도 정말 환상입니다. 이 황하 코스모스가 생각보다 키가 커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뭔가 포근한 느낌까지 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들꽃마루에서 인생사진 건지셨다면 다음 코스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다음 코스는 야생화 학습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찾아가시는 길은 들꽃마루에서 남문 방향을 등해지고 한 10시 방향 쪽입니다. 올림픽공원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잘 찾아오시면 이번에는 이런 멋진 핑크뮬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핑크뮬리는 대략 2-3년 전부터 가을에 가장 핫한 꽃이 된 것 같은데 올림픽공원에서도 이런 이쁜 핑크뮬리를 볼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하고 분홍색 핑크뮬리가 정말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사진 찍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핑크뮬리가 한 해살이 식물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 해살이 뿌리더군요. 핑크뮬리는 워낙에 이쁘게 자라서 조경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 올림픽공원 핑크뮬리 군락지에서도 인생사진 멋지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에서 사계절 언제 가도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올림픽공원 마지막 코스는 올림픽공원 육경이기도 한 나홀로나무입니다.
나홀로 나무가 있는 곳은 북일문이랑 가장 가까운데요. 이 초록색 잔디 언덕 위에 주위에 나무가 없고 나무 한 그루만 혼자서 서 있다고 해서 나홀로 나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 올림픽 공원이 있던 자리는 원래 몽촌 토성 안에 있던 민가였는데 이쁜 나무를 남겨두고 베어버렸기 때문인데 여기서 또 인생사진 제대로 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색다른 풍경이라서 사진 찍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올림픽공원에 가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올림픽공원 구경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한데 올림픽공원 구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1경은 평화의 문입니다. 이 평화의 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자 김중원님의 작품인데요. 서울 올림픽 기념 상징 조형물이면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2경은 엄지손가락인데요. 프랑스 조각가 세자르 발다치니의 청동 조각상입니다. 세자르 발다치니는 인체 특정 부위를 커다랗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 올림픽공원에도 엄지손가락이 있지만 프랑스에도 엄지손가락 조각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공원 3경은 몽촌해자음악분수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음악분수가 가동되진 않았습니다. 올림픽공원 4경은 대화조각상인데 아마라 모한 작품인데요. 말하기보다 먼저 가까이서 경청하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라는 의미의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5경은 몽촌 토성 산책로인데요. 나지막한 언덕 위로 산책을 하면 정말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6경은 조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나홀로 나무이고요. 올림픽공원 7경은 88 호수입니다. 올림픽공원 9경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들꽃마루이고요. 마지막 9경은 장미광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올림픽공원 핫스팟하고 올림픽공원 9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